와, 저 자전거가요. 지금 막 들어와요. 들어오고 곧 바뀌죠? 지금 바뀌어요. 지금 바뀌는데 요 차는 자전거 봤어요. 봤기 때문에 서 있는데 쭉 가면서 저 끝에서 오던 차는 안 보이는 거죠. 이번 사고 왜 일어났을까요? 자전거가 무리하게 걷는 겁니다. 신호가 빨간불로 바뀐 상태에서 들어왔을 수도 있고요. 또는 보행자 신호 깜빡깜빡 한칸 정도 나왔을 때 들어왔을 것 같아요. 깜빡깜빡 거릴 때는 들어가지 말아야죠. 다음 신호를 기다려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빨리 갈수 있겠지. 서 있는 차들이 날 보고 양보해 주겠지. 그런 마음에 들어오신 것 같은데요. 하지만 신호 바뀌고 상당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자전거에 들어와서 저기까지 가는데 시간이 얼마나 들어갈까요? 신호는 지금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몇초 걸리는지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른 차들은 쭈루룩 신호 대기하고 있었는데 제일 끝에 한 차로가 비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비어 있던 차로 쭉 달려오는데 신호 바뀌었네. 그럼 나쭉 가야지. 그러다 일어난 사고 같아요. 이번 사고 자전거 당연히 잘못됐죠. 하지만 이 자동차도 일부 아쉬움은 있습니다. 다른 차들 쭈루룩 서 있었는데요. 빈 차로 제가 끝 차로에서 거기서 앞에 빨간 불이네. 속도 줄일까 하는데 마침 그때 녹색으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가면 되지. 쭉 오다 보면 이런 사고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앞에 서 있던 차들보다 먼저 지나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앞에 차들이 움직이고 있을 때 그때 거기에 보조를 맞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앞에가 빨간 불이에요. 블박차 속도를 줄입니다. 여기 정지선에 멈춰야지 하는데 신호가 바뀌어요. 신호 바뀐다 그냥 가도 되겠지. 그런데 자전거가 항상 신호 바뀐 직후에는 저렇게 무리하게 달려오는 자전거가 있을 수 있고요. 보행자가 뛰는 경우도 있습니다. 빨간 불일 때 속도 줄이다가 녹색으로 바뀌었을 때 그때 그냥 가려 하지 마시고요. 혹시 무리하게 건너려는 자전거나 보행자 있는지 좌우 한 번씩 살핀 다음에 안전할 때 지나가십시다.